안녕하세요. 아, 네. 아이고. 어머, 세상에. 한번 안 올 거예요. 예, 예. 아, 네. 어우, 반가워라. 네. 건강하셨죠? 아유. 예, 건강하시죠? 예. 예. 아유, 세상에.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수영 씨 온 게 왜 간이 떨리나? 간이 두근두근 하잖아. 아, 예, 예. 간이 떨려요. 아, 예, 예. 소지가 예. 지금 예. 손이 차서. 아, 괜찮습니다. 예, 건강하시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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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늙었네. 예? 하나도 안 늙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앉으시죠. 간이 뜁니다, 이상하게. 아, 그렇습니다. 저도 간이 뜁니다. 어머님들 뵈니까. 네. 너무 반가웠었죠. 네, 네. 예, 대한민국 역사는 이분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네. 예. 고종 순종이 이제 조선 마지막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또 최수종이라는 왕이 고려관에 나오신다 그래서 네. 아, 이 드라마 이게 뭔데 최수종 씨가 다 나오시나 그랬어요. 어, 어머님은 뭐 사극 이렇게 볼 때 어? 최수종 안 나와? 그럼 금방! 아, 그래요? 무려 18주 동안 예. 미우새와 경쟁을 했던 고려 거란 아, 드디어 네. 막을 내렸습니다. 아, 드디어 네. 막을 내렸습니다. 아, 박수를 쳐야지. 저희, 아니 근데 우리 수종 형님이 미우새를 굉장히 견제했다고요. 아, 아 어쨌든 동시간대니까. 네, 실제로 나와보니까 예. 일당 10만씩 하는 이 대군을 가지고 있는 어머님들이 계시니까 이게 벌써 저희는 기주대첩할 때 20만 대군으로 전쟁을 치렀거든요. 여기에 벌써 60만 대군이 여기에 벌써 60만 대군이 거기에 이 지혜와 전술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신동엽 장군이 아이고. 거기에 정말 골리앗 같은 싸움 제일 잘하고 네, 거기에 또 머리까지 영특한 또 서장훈 장군이 있으니까 아이고. 상대를 할 수가 아이고, 없었어요. 비교를 해서 너무 잘하시네요.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